있으면 웃으세요. 그 웃음 저희 손마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세요. 너도 한번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없는 한 인생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해야 더 잘하지 못한다 못한다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연락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갖다가 소주나 사다 쓰시지 못한다 하고 하면 전혀 이거 우리 아 그러니까 소주를 드셔야 이런 거를 그래도 주시니까 감사히 받을게요. 예, 아버님 예, 아랫돌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죠. 항상 우리 남성분들은 아랫도리가 건강을 해야 된대요. 듣기로는 그러더라고. 예! 아, 이걸 어디로 고다 약간 보이는 것이 싸꾼도 말기. 혹시 뜻을 알고 물으셨어요? 모르시죠?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속대는 아세요? 예, 알아요. 알아요? 예. 그래도 이게 속대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배우신 분들이더라고요. 이 소떼가요, 그 장대 끄트머리에 새 모양 달려있는 그 길다란 장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떼를 강릉 사투리로 진또백이래요. 이거를 왜 만들어 놓느냐를 알아야 돼. 한 해에 풍년을 기르기 위해서 병시 주머니를 장대 끝에다 달아놓는 거를 진또백이래요. 근데 올 한 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 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또 로또를 맞으시더라도 1등을 맞으시고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라고 제가 진또배기로 갔다가 신나게 구단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분들만 박수 쳐주시고 복 안 받으실 분들은 박수 치던가 말던가 말던가 치던가 노래 가자 이 새끼야.
나오고 감사합니다. 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앵콜. 야, 어머 갑자기 나 한 장만 줘.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고 느끼신 분 안 계세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예 싹 거둬들고 합시다. 차라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차. 예. 혹시 또 주고 싶은 생각 있으시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줄을 서세요. 야, 어이, 뭐, 봉 틀어주시고 그러냐. 아, 그래요. 그럼 이따가 해드릴게요. 와, 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그만하. 여기, 여기. 예, 가요. 예, 고맙습니다. 야, 와, 그만하. 강해. 그러세요? 먹든가 말든가? 아, 그건 알지만은 예. 제가 알아서 마실게요. 제가요? 왜 엿장시 한 줄 아세요? 엿장시 마음대로 하려고 엿장시 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제가 이따 마실게요. 고마워요. 예, 신경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 공연 끝나고 마시고 또 그 다음 공연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주팔자 갑시다. 큐!
지금 후렴
잠만 해도 그러나 한 곡 더 합시다. 근데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느냐,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곡이 있어요. 신곡이 나왔습니다. 품바경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곡은 나왔긴 나왔는데 앨범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요즘 가수분들 진짜 앨범 하나 내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부족해서 앨범을 아직 못 만들었고 신곡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한 1년 동안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 노래 한번 불러 들어도 될까요? 듣고 싶으세요? 그런 가사 내용이 아니고 이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그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할까, 그런 슬픈 가사입니다. 노래가 뜨는 게 괜히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슬퍼야 되지, 공감 가야 되지, 중독성이 있어야 되지. 근데 저도 이 노래가 좀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노래 사랑하면 뭘 할까 요 하는데 우리 앞에 우리 이모야들은 조심해. 피곤하셨어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이만큼 편안하다는 거겠죠. 아, 박수 한번 칠까?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어수선하니까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자, 나올 때 어블레꺼블레 하고 났다 박수 한번 시작! 도움에 맞네. 정신 차리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도 괜찮아요.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예, 또 어디 또 가셔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바쁘시죠? 그리고 여기 공연이 끝나면 저는 9시에 요 옆에 백악관 나이트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2차를 갑니다. 2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대를 뛰러 가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참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무대가 비록 이렇게 멘트 없이 비록 노래만 하고 있지만은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이 품바와 또 틀린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기 백악관 나이트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자, 가자. 내 노래 사랑하면 뭘 하나요? 사랑하면
내내 참 못 이런 상상을 들지만 불빛 꺼진 내 착하게 아픔만 더 해와 혼자 몰래 아픔만 빌려와 눈물 주며 너무